들어봤기 때문에. 뭐 이번에 그게 그런가? 그때 이제 그런? 이번에 그게 날씨가 이거 제시잖아요. 네, 제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때 눈에는 통밖에 안 보인다고 저는 예찬이가요. 옛날에 이런 짓을 해가지고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저 탐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갑자노스를 터뜨리는 게 아닌가. 예찬이는 무슨 뭐 그런 건 말거든. 최근에도 쌍방으로부터 불러나가지고 월 3천만 원씩 받은 거에 이제 그걸 왜 사가지도 않는 거에 그런 거야말로 딱 드러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 그 국가에 집이 팔라고 했잖아요. 집이 팔라고. 거기 이제 그 사무실도 내려놨고요. 거기 이제 그 당대표 시대부터 쌍방으로 이제 2년 동안 그렇게 그 정치자금 있잖아. 대부분. 그걸 이렇게 받으셨는데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해줘고요. 그 예찬이가 이제 그 요즘 많이 드러납니다.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제 그 사드 있잖아요. 사드 중국 가가지고. 사드 이제 국경력 평가를 못하게 막아버린. 이런 것도 이제 고발 아마 다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말년에 아마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 전략 날아가지 않을까 예찬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예찬을 맞았다 할까? 이게 하다 보니까 강화 IC. 이거는 지금 새로운 예안에 나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토부라든가 또 양평군 지금 군에서 이 경정을 요청한 게 이제 강화 IC. IC가 있어야 양평군인들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IC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통로 역할만 했던 거 아닙니까? 땅 얘기고. 그런데 그 강화 IC가 지금 만약 들어선다면 그 근처에 지금 한 180여 평의 땅을 갖고 있는 분이 김무경 김종 관광지 그 자택인데 아마 난 차들 반납을 하는데 쟤들이 땅값을 아주 비싼 잘도 손가락을 쓰는 전체 이 전체 아무리 모르고 땅이 나가는 거 자기들 5년 이래야 되고 끊긴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도 안 하고 양심으로 가는 게 원한이 또 와라. 나는 내가 경쟁한 이번에 감상장 초창기 그 경쟁한 게 그 30km 중점은 김건희 여사 500m까지 중점은 이제 감상면에 있잖아요. 근데 그 경쟁안을 만든 게 양평 주민들이 IC안을 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IC를 내는 데는 이제 강상이니 그 강하 강을 경제로 강상 강하 강하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강상 강하의 IC안을 내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강상면에 저동대 봐봐 저 동성이 저 남떠돌지는 직진으로 봐봐 오른쪽에 그러면 JCT 저렇게 직진을 하면 이게 가장 양평 그러니까 경사가 저렇게 집을 짓는다면 남양평 ICO도 연결되고 강화 연결되고 서울 접근도 좋고 위험한데 예를 들어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 김건희 여사만 전용도로는 아니잖아 양평 주민들이 다 서울 접근이 좋아지는 거지 김건희 여사만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 가장 득보는 사람은 김부겸입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입장에서는 경쟁 안 되려 되면 솔직히 김건희 여사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김부겸에서 500m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들고 나는 IC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을 오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김부겸 예. 이분이 산 땅은 강하 IC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한 대로 되면 거기 IC가 생기면 예찬이 땅값이 4배 뛴 것처럼 김부겸이 거기 오부지도 땅값을 4, 5배 뛴다니까? 여기는 한 10배 뛸 겁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오비랑 12시 10분 12시에서 12시 10분 12시에서 12시 10분이니까 밥을 뭐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알았어요. 지금 딱 아니야? 5분 전 5시에 전화 왔대. 이번에 딱히 있어. 이따가 잔다고?
제가 일부러 열어줄 때까지 별 모르는데. 그래야지 개는 중요한 거 아니지. 계속 아무렇지도 않으면 자기가 불편한 게 없으면은 고쳐 생각을 안 해. 다 같이 힘들다는 걸 느껴야 돼.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이 국민이 지도를 조금만 볼 줄 알면, 야, 저런 사람이 또 말도 안 되는 심장이 또 개변에 들어놓구나. 이렇게 금방 요즘은 지도가 오잖아요. 당신도 막말하고 당신은 지금 이게 민주주의 사고로 작은 바탕에서 사고로 사이비 그러니까 이게 다 밝혀지니까 이재명이 먼저 급해가지고 갑자기 TF를 처음에 뭐 김건희 여사 당 초기에 뭐 TF 만들었잖아. 이제 TF를 바꿨어. 뭐냐? 지금 이게 저는 소득이 다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57분 남았네.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양평에 강화 IC가 하나 생기잖아요. IC가 하나 생기기가 좋고 거기에 양평에 강화 IC는 또 인내에서 바꿨기 때문에 저는 양평 주민들은 변경안을 원할 것이다. 지금 이게 실제 원안 있잖아요. 원안은 이제 그 이름만 서울 양평고속도로지 양평 주민들은 전혀 이용을 못해요. 그런 이제 서울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양평 쪽이 예, 네, 지금도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평 주민들이 볼 때는 저거는 이제 서울 사람들만 이용한 고속도로지 우리한테 무슨 직접보험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경안이 옳은데 근데 문제는 변경안대로 또 가면 또 이놈들이 민주당이 또 김건희사 어쩌고저쩌고 계속 떠들 거 아니에요. 내년 때까지 총선까지 국회의원 가는 것들 문제를 제거.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하자 총선까지. 뭐 지금 불가피하다 이제 백지화하자. 왜? 경쟁관이 합리적인데 그렇게 가면 그럼 이게 계속 총선까지 대선까지 무관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사 그래서는 원희룡이 심의 한 수를 던졌다. 이렇게 가짜뉴스는 강하게 아무래도 대화를 치야만 민주당 등이 중심에서 기회부터 원점에서 주민들 의사에서 변경을 가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네. 아주 옳은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또 아마 좀 아까 이야기한 정말 변경하는 모습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이분이 계속 지금 이 양서면에 독점을 하고 강화에다가 IC를 만들어 달라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그거가 뭐잖아 강화 정도 보면은 그 양서면 독점 전에 이 정장님 전 본수에 땅이 14개 분지 1만 68제곱미터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땅도 3개 분지가 있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 민주당의 논리대로 가면 정동준이가 자기 땅다 벌리려고 그럼 저도 원을 주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뭐 제가 보기 그 원한대로 가도 정동준이 땅도 안 올라요. 왜냐하면 이 분기점에 신갈 분기점, 후급 분기점, 마디 분기점도 많잖아요. 그 땅값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쪽에는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게 분기점에 너무 가까우면 만약에 지금 변경안의 분기점이 근근에서 일가 땅에서 500m 떨어있잖아요. 이게 50m 정도로 떨어져 있으면요. 그 땅에 모서가 버리됩니다. 그렇잖아요. 분기점에 바로 붙어있으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차에서 보면 사생활 안방까지 다 보입니다. 결국에 분기점에 땅이 바로 붙어있어서 땅값이 안 됩니다. 땅값은 이게 IC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동균이 정동진? 정동진? 아, 전 양평. 논리대로 하면. 정동진, 그분이. 분수라는데? 아니냐? 분수래, 분수. 전
그냥 순수. 지금은 아니고, 전주고. 지금 공도 아니지 않아? 지금은 아니지. 그냥 민주가 없어서 딱 민주가 살때 땅을 저참 어떻게 첫 별로 못잡고 가지고 내 손을 들어보고 아이스가 나는 저거 먹어봤는데 다 그런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 가마 내려다가 땅을 사고 집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형태로 그렇지 않아도 그 라인도 없었어. 라인도 어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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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때가 뭐 어떻게 하고 연루된 무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중부정적인 뭐 진행 결과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본인은 이제 그 거의 뭐 사이하고요. 따라하고 이제 일동 첫째 펀드가 있죠. 네. 라인 펀드에서. 네, 맞아요. 라인 펀드. 라인 남부정도 있고 라인 펀드.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유종필 부서장하고요. 네. 중부금이 그 자재부만 들어있는 그런 게 첫째 펀드가 있어요. 언제든지 환매가 자유롭고 수수료도 거의 없고 가족에 특혜를 주는 이 펀드에 정부금이 나하고 사유하고 이제 손자까지 들어있는 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볼 때 뭐 양평군에 그런 게 유혹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본인도 뭐 대충 안 됐죠. 어디가 입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강화로 알 수 있는 데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쪽 일대에는 소문이 쫙 났을 것 아닙니까? 군수가 아인수 강화